부대기한 경우 고용도대로 변경해주세요. 앞좌석을 바로 차지 마시고 코로나19 예방과 관객님의 건강을 위해 공연 중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공연 관람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 2학년들이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 곡은 1학년, 2학년 동아리 창과 부장들이 연주하는 슈베르트의 마왕입니다.
그 곡은 엄청나게 어려운 곡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는 H2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현악기팀의 코로나 카베짜와 빌베르 탱고가 준비되어 있죠? 네, H2 오케스트라의 현악 주자들이 모여 두 곡의 탱고를 연주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8기 플룻 이현민입니다. 저는 세 곡 모두 잘 아는 곡이었는데요. 제 친구들이지만 참 멋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곡들은 피아노를 치지 않았지만 저희 선배와 후배님들의 피아노 연주도 멋있었어요. 네, 연주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네요. 맞습니다. 열정적인 탱고 음악들을 들었으니 이제 좀 부드러운 곡들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준비된 곡들이 그런 곡들입니다. 드디어 플루시 돋보이는 곡이 준비되었어요. 가브리엘의 오보의 말씀이시죠? 저도 드디어 이번 곡부터 피아노를 칩니다. 재현금이 연주가 되네요. 가브리엘 오보를 마치면 이르마의 리모 플로우팅들을 연주할 텐데요. 잔잔하면서도 격동적인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네, 그럼 저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아, 누구시죠? 저는 에이스토 오케스트라의 주장이자 또 악장인 28기 바이올린 김학중입니다. 학중 씨, 원래 우리가 올해 코로나 중에 짱과 붙자는 건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그 투호가 원래 한성과학부에서도 쉽지 않은 동아리로 소문이 나 있는데 올해는 진짜 쉽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스트레스가 참 상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곡은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린 곡들로 준비했습니다. 무슨 곡입니까? 바로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중 4악장입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이 곡이 끝나면 잠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부가 정말 빨리 끝나서 아쉽지만 알차게 준비된 곡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학생 엄청 떨리겠는데요? 지금도 아마 뒤에서 엄청 떨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빨리 연주를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열심히 연습했네요. 역시 후투어의 짱 같습니다. 피아노 학생들은 엄청 열심히 했지만 후투어 학생들이 한성과부에서도 열심히 하는 동아리를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좌타옹인 동네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동아리죠. 그만큼 선배들의 후배 사랑도 대단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26기, 27기 선배님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후배들과 함께 연주하고 계십니다. 연습 때는 25기 선배님도 오셨었죠? 네, 맞아요. 25기부터 29기가 한자리에 연습하던 그날에는 정말 후투어의 경험으로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곡은 선배님들이 주축이 된 곡이죠? 네, 아름다운 영화 비주얼과 시원한 가창력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알라딘 OST 스피치레스를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연주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주면 바로 아실 만한 부분입니다. 오, 기대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곡들이 많았죠. 네, 바로 캐릴리언의 작가 인투디 언노운입니다. 이 곡은 특별히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들어보고 싶네요. 근데 이게 정말 끝인가요? 무슨 말이죠? 정말 두 곡이 마지막이냐는 말이죠. 글쎄요. 관객분들과 영상 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이 큰 박수를 계속해서 쳐주신다면 한 곡이 더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관객 여러분들의 큰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곡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있는 신문별 감사입니다. 먼저 코로나에도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오케스트라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내 저는 이제 서른번에 듣는 기분으로 최근에 이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오늘 온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들과 저도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했지만 여기 같이 앉아 계시는 대관 선생님들의 힘도 굉장히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요. 이 만나이들이 지휘자 없이 이렇게 하루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앉아서 학생들에게 응으로 양으로 지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가장 강하게 서포트해 주신 한성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네, 학생들도 제 얼굴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부모님들은 더 아실 것 같아서 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수고 대단히 많았고요.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받았습니다. 책에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아이들이 이제 30기 아이들이고 지금 객석에는 23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23기부터 지금 무대 29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30기까지 엘지트 오케스트라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희를 늘 생각해달라는 뜻으로 앨콜고별 티컴 님을 드리겠습니다.